아들, 대체 엄마랑은 언제 놀아줄 거야? 어제도 생일 나가 있었지? 죄송해요. 중요한 사람 좀 만나느라. 아니, 중요한 사람? 여자친구! 뭐,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. 또야? 이 바람둥이 녀석.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. 돌고 돌아 겨우 만나게 된 인연 같거든요. 어쩜 소설가라 그런가 하는 말도 주옥 같네. 나도 당신과 인연 같은 느낌이야. 돌고 돌아 겨우 만나게 된. 그냥 더 돌고 돌았으면 좋았을 텐데. 네, 작가님. 네? 점심이요? 어젠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얘기 못 나눈 것 같은데,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. 주간 업무 보고서입니다. 그리고 그리고? 유케이그룹 바이오 미팅 때는 지아 씨가 수행하기로 했고 그 외엔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데 전 따로 식사해도 될까요? 무슨 약속이라도. 아, 이성현 작가님께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하셔서요. 그렇게. 네, 알겠습니다. 어제 잘 잤어요? 난 못 잤는데. 네?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때 무섭고 어두운 곳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게 만감이 교차했어요. 저도 신기했어요. 제가 오랫동안 찾던 오빠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. 나 만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? 나 오랫동안 찾았다면서요. 글쎄요. 그냥 막연하게 찾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. 첫사랑 같은 건가? 아, 뭐 그렇다기보다는. 첫사랑은 아니어도 나 기억 찾는 건 도와줄 거죠? 부회장님, 여긴 어떻게? 김 비서의 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UK그룹 바이오하고 미팅 잊었나? 그거는 지아 씨가 수행하기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... 계속 김 비서가 같이 갔으니까 이번에도 같이 가야지. 그쪽 사람들 보안 유지에 신경 써서 쭉 같이 미팅해왔던 사람들만 선호하는 거 알고 있잖아. 그랬던가요? 그랬지. 전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미소 씨. 그럼 이따 봐요. 김 비서는 잠깐 차에서 기다리지. 네. 김 비서 만나지 마, 이제. 너야말로 끼어들지 마, 우리 일에. 우리? 우리라는 말은 나랑 김 비서 같은 사이에나 쓰는 말이야.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맞춰 지낸 사이. 그거 알아?
9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미소 씨가 나 찾았던 거. 오랫동안 바래왔대, 나 만나기를. 간절히 원했기에 결국은 만나게 된 운명 같은 사이야 우리. 소설 쓰나? 이번 신작 내용인가? 그렇다면 너무 뻔해서 흥행은 어렵겠군. 글쎄, 소설인지 현실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.